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비가 내리는 남부지방은 내일 더위가 주춤하겠지만 중부지방은 낮 기온 33도 안팎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태풍 나크리는 내일 새벽에 서귀포 남서쪽 약 260km 부근 해상을 통과해 4일 오전에는 군산 인근의 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비가 내리겠고 충청도는 낮부터 가끔, 그 밖의 지방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도 많은 곳으로는 3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고 전라남도와 경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으로는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 제주도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간접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 서울 경기도와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어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6도, 강릉 23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 서울 33도, 전주 30도, 대구는 28도 예상됩니다. 내일 남해 전해상과 서해 남부 먼바다에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경포해수욕장을 비롯한 강원도 해수욕장에는 내일 구름 많다가 점차 흐려지겠는데요. 비는 3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여 해수욕을 즐기신다면 내일이 좋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모레까지 비가 계속되겠고 물결도 높아 해수욕 즐기기에는 어렵겠습니다. 다음엔 모레의 날씨입니다.